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그 앞부분과는 달리 사실은 읽어보시면 조금 재미가 없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은 출애굽하는 데까지 읽고서 이제 거의 끝나죠. 그 다음에는 좀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이 한 절반 정도 다루어진다면 또 나머지 절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즉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방법, 이러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율법들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셨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율법 규정들을 볼 때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는 과정입니다. 즉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은 온전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지가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을 내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 막 살면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리라. 할렐루야.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변화의 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옛날에 술 마실 때부터. 옛날에 죄 지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내 삶의 변화의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 시작돼요.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내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 육체의 욕망에 솟아나면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난 육체의 욕망에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죄를 안 지을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내 육체의 욕망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율법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뭐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면은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게 더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져요. 내 삶이 혼잡해지고 음란해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쉬운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이집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율법 규정들을 보실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규정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이집트기 2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아멘. 너무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모던 시대 때는 전통적인 가치, 집단적인 가치가 중요했어요. 윤리적인 가치들, 그냥 말만 하면 의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르죠. 그냥 주어지는 기준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납득이 돼야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돼야 받아들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전통적 기준은 다 무너지고 있죠, 지금.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맞다고 보는 것이 이 시대의 기준이라면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 자기가 보기에 납득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이 시대.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내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실은 사람들은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중요한 세 가지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세 가지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바로 세 가지의 기준이에요. 돈과 권력과 쾌락이에요. 돈, 그리고 쾌락, 권력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권력의 편에만 서면, 권력이 나의 편만 되어준다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준은 권력이 어디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내게 쾌락만 있다면, 내가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게 쾌락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돈, 쾌락, 권력, 이것들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기준, 이 기준이 맞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 기준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기준들이 정말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었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이 진짜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돈은 진짜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려면 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제는 내가 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으려면 10년 후까지 내가 지금 가진 돈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 계좌를 신뢰하나요? 그렇다면 그 은행이 안 무너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돈을 지킬 수 없다면 돈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무엇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돈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쓸 물건을 엄청 쌓아놓고서 말했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너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내일을 모르는 인생, 그가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참으로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는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정말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르겠어요. 쾌락. 내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쾌락에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 성격과 특징이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 죄로부터 오는 쾌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쾌락은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찰나적이에요. 오늘은 쾌락이 있는데 내일이 되면 사라져요. 지금 당장은 있는데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치 마약을 투여할 때 처음에는 조금만 투여해도 쾌락이 있지만 같은 정도의 쾌락을 유지하려면 점점 더 많이 투여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아무리 추구해도 끝이 없어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데 내일이 되면 괴로워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술 같은 것이죠. 오늘은 좋은데 내일 아침이 되면은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모든 죄악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너무 좋은데 내일이 되면 후회가 찾아오고 1년이 지나면 더 큰 후회가 찾아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여러분, 어떤 쾌락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 쾌락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이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 무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커요. 그 기쁨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쾌락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후유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좋은데 내일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좋고요, 내일은 더 좋아요. 할렐루야. 모레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요. 할렐루야.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요. 아멘.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천국 가서 제일 좋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쾌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내가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권력이에요. 이것도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기준이죠. 권력자의 편에 서기를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큰 권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큰 권력일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보다 내 인생을 더 풍요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인생을 맡기십시오. 오직 그분의 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2절이 나올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에서 얻는 교훈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아멘.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중간만 가라고.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묻어가라. 여러분, 과연 맞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다수결이지만 그러나 다수가 선택하는 선택이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즉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선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수가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 길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보여줄 뿐이에요.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악하다면 시대가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수가 선택하기 때문에 악이 선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앞에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여기 넓은 문이 있고 여기 좁은 문이 있다. 이 넓은 문은 넓고 그 길이 편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과 멸망이다. 여기에 좁은 문이 있다. 이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서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문이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다. 어느 길을 가겠느냐?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좁은 문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수결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수의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우리는 다수의 편을 듭니까? 그 까닭은 소수보다 다수에게 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파워가 있는 쪽에 우리는 서기 원하죠. 다수 쪽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파워가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에게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군중은 당신을 책임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당신을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은 오병이어의 현장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로 5천명 이상의 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해주고 나한테 막 왕을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토 좀 만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홀로 1대1로 만나 기도하십니다. 군중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던 그 군중이 바로 얼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군중들은 바뀝니다. 오늘은 날 환호해 주는 것 같지만 내일이 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군중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일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민족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이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아주 참 우리가 평소에 알던 교훈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의 편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라도 죄를 저지르면 정확한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편들지 말아라. 가난은 편들어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절대 진리의 자리에 올라갈 순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수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돌아보아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친구에게만 적용이 되고 원수에게는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를 돕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은 명령이죠. 내 원수. 어떻게 그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한테 똑같이 대해주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였는데요. 주님은 한 발짝 더 가셨어요. 원수한테 똑같이 대해주면, 아니 그건 뭐 아무나 하는 일 아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그 사랑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의 논리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가 나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의 논리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의 원리,
그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은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요, 이러한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이뻐서 사랑해. 듣기 좋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이 늙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해요. 할렐루야.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이 있을 때 그 자격과 조건 보고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난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원수를 대하듯이 나 원수는 안 사랑하고 난 친구만 사랑하고 조건이 있는 자만 사랑하고 조건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give and take의 원리의 사랑, 세상적 논리의 사랑을 만약 하나님도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난 그럴 자격도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으시고 give and give,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give and give. 네. 제가 영문과 출신이에요. 네. 쑥스럽군요. 여러분, 주시기만 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 사랑이란 상대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 얼굴 보면 사랑이 안 돼요. 뭘 봐야 사랑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보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주님이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널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랑할 수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죠.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는 것처럼 3절과 6절은 똑같은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절과 6절의 말씀은 다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내용이 달라요. 3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특별히 편들어주면 안 된다. 즉,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정확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6절 말씀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힘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에게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 죄도 없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그 조건과 배경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섬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모두는 존귀합니다. 그 존귀함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존귀한 것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금방 여러분을 축복해드린 말씀이었어요. 따라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존귀한가요? 조건과 배경과 외모와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존귀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실수하면 그 존귀함이 사라질까요?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존귀함은 내가 내 어머니 대 조성될 그때부터 시작된 존귀함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사람을 향해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아멘.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이 오늘 오디오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오디오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베풀어주러, 시혜의 차원에서 그렇게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저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주러,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오디오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고 프랩을 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 존귀함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를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겨울에 그 남산 쪽방촌 사역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때였는데요. 제가 쪽방촌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어떤 곳일까 뉴스로만 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진짜 쪽방촌을 방문해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정말 작은 거예요. 어른 한 명이 이렇게 누울 그 정도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 지체들 한 두세 명과 함께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이게 문을 딱 여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영어로는 welcome, 잘 오셨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아무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빨리 들어오세요, 막 다 들어오세요. 거기 한 10명 서 있었는데 다 들어오세요, 막 다 못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한 두 명, 세 명더라고요. 그냥 세 명, 저까지 보면 세 명 들어가는데 방이 꽉 차버렸어요.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그 방에는 정말 더러운 이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고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한테 뭐를 해주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게 자기가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래요. 근데 진짜 제가 망설였어요. 이 손을 내밀어도 될까? 내 손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부끄럽게도 제 마음이 과연. 근데 특별히 중요했던 건 그분 손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부끄러운 마음이죠.
한번 용기를 내서 내밀어 봤는데 제 손을 지압을 해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이 시원한 거예요. 또 한 손을 내밀어 보래요. 왼손도. 그래서 마사지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오면서 정말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이분처럼 누군가를 향해 웰컴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 아, 그분이 내가, 제가 누군지를 알고 막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 저는 들어갈 데도 없는데 자꾸 들어오라고. 여러분, 나는 언제 이 사람처럼 누군가를 내 인생에 맞아서 축복을 해준 적이 있는가. 누구 한 명 내가 지압을 해준 적이 있는가. 무언가를 준 적은 있는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기는 이유는 그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절과 8절 말씀은요, 특별히 재판 가운데 있는 재판장을 향한 메시지인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에 휘둘려서 죄 없는 자를 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일이 휘말리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된 일이 뭘까요? 이 거짓된 일의 아주 중요한 예를 8절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물을 받는 일이에요. 재판장으로서 뇌물을 받아서 거짓되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뇌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 아멘. 난 무엇으로 사는 인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난 무얼로 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뇌물을 받을까요? 그 까닭은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나 스스로 여긴다면 난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뇌물이 있어야 내 인생이 더 풍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영적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들려주신 내 인생이 뭘로 사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꼭 기억할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즉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뇌물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뇌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방 사람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타국에서 고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너희
민족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잘 섬겨주고 축복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이다. 예, 전에도 한번 설명이 됐죠. 흘러갈 때만 그 존재가 성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이면 순간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인생에 고이면 그 순간 썩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 흘러보내면 또 흘러올 것입니다. 흘러보내면 또 흘러올 것입니다. 고이면 썩는다니까요. 사랑도 흘러갈 때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고이면 그때부터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을 받으셨나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셨나요?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말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율법의 규정들이지만, 그러나 이 규정들이 내 삶 가운데 성립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누가복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그의 인생은 세리였죠. 그는 세리였어요. 그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직업인 사람. 그의 인생은 분명 죄가 많음에 틀림없는 인생. 그는 게다가 신체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을 때 작아도 정말 작아서, 정말 컴플렉스가 될 만큼 작아서. 여러분, 그 신체적 컴플렉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는 돈만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돈만 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열심히 돈만 모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죠? 돈은 모았으나 사람이 없어요. 그는 왕따예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누군가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놀랐다고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의 집은 그냥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돕는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가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저가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길 가는가? 예수님은 의심을 받았어요. 주님은 기꺼이 그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삭개오의 인생에 있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기에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랍비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자기 수입에, 전재산이 아니에요, 자기 수입에 20%를 구제하는 데 써라.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10의 2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지키기도 힘들었죠. 그런다,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불림을 받던 삭개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삭개오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인생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20%가 아니라 절반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이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은 나의 결단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가는 만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만큼, 그 은혜의 크기의 정도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여,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기준이 떠나가고 권력의 기준이 사라질지어다. 쾌락만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인생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한 번을 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오, 생명 어쩌서도 하늘에 어떤 것에도 이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내가 아직 세상에서 헤매이고 바로 주님의 품을 멀리 멀리 떠나 있는 바로 그때, 나는 아직 주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때도 나를 품어주셨던 주님, 그때도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나의 행위대로 나를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젖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젖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흘러옵니다. 지금도 흘러옵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도록. 그 사랑에 젖어갈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이 내 인생이 바뀌는 만큼이에요. 당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버지,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나이다. 오직 주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절망감이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은 안 될 거라고 속삭이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뀌었듯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당신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죄악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습관적인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FA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망의 적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그 FA 선교사로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 네 분이 이번 FA 8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터키로
할렐루야. 예, 나라를 밝히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네. T국으로 나가는 조이 한번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시죠. 조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 선교사님 가명 그리고 함께 가는 퍼 예. 나라 박다니엘 예. 선교사님 예, 또한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또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가는 우리 이기쁨 우리 선교사님 한 발짝 앞으로 또, 예, 또 함께 가는 다니엘 리 선교사님 예, 축복합니다.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짧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FA 8기에 T국으로 파송 되어지는 와우그룹의 조이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에 기도 제목 버리지 마시고 집으로 들고 가셔서 그 기도 제목 보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와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의 귀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거라고 중보자가 되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셔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난 7기에 이어서 FA 8기로 T국으로 가게 된 박다니엘 선교사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FA 8기로 남아시아 B국으로 파송되는 이기쁨 선교사입니다. 밝게 되는 그 땅과 그리고 만나게 된 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샬롬. 이번 FA 8기로 다시 B국으로 파송되는 다니엘 리 선교사입니다. 주님 명하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상태로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파송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이 선교사님. 파송패 성명 조이 선교사.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위 사람을 FA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15년 3월 29일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하였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니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이기쁨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다니엘 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들 무릎을 꿇고 한번 쉬면요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미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우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할 지체들 좀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끊임없는 복음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이 있음이 감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손길들,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사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열방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모든 천민이 주님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만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어둠 그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한 영혼들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